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천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반려견과 뛰어놀 곳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동구에선 반려견 전용 공원 조성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아지들이 답답한 목줄을 푼 채 신나게 뛰어놉니다. 그동안 억압됐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곳은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현재 전국에 총 13개의 반려견 놀이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구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없는 상황. 때문에 송명아 구의원은 임시의 5분 발언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적정한 운동을 하며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임시의 구정 연설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반려견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반려견 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해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쉼터와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를 보편하겠습니다. 강동구는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에서 4월 사이 서울시의 예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